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 여러분은 잊어버리겠지만은 제가 사단은 디테일에 있다. 작은 것을 이게 틈을 파고 들어와요. 작은 틈을 파고. 근데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이 무너뜨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백자 같은 거 만드는 장인들을 보면 보통 사람이면 멀쩡한데 사정없이 깨버려요. 나이 볼 때는 흠을 찾아보기도 힘든데 그 사람 눈에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발을 벗어놨는데 신발도 저렇게 어지러워 놓고 예를 들어서 바로 못 벗으면 그거는 하나님 못 만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식당에 가봐라. 중들이 신발을 어떻게 벗는 걸 보라는 거예요. 중들은 절대 신발을 함부로 안 던져요. 딱딱 벗어놓고 들어가. 목사들은 신발 벗는 거 보래.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영성이거든요. 우리는 진짜거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들은 그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이야. 근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 우리는 진짜인데 분명히. 그러면 진짜면 진짜같이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를 가짜처럼 믿어. 너무 허술해요. 허술해. 그러니까 가짜들한테는 신이 보이고 진짜 우리에게는 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야. 우리가 진짜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니까 우리가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갈지 모르나 세상은 영향력이 없는 거야. 몰라요 우리를. 신발도 똑바로 못 벗어놓고 다니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 만나겠어. 응? 여러분 떠난 자리가 어떤지 알아요? 응? 여러분 화장실이 어떤지 아세요? 이게 좀 잔소리라고 들으면 안 돼. 이것이 사단은 그렇게 작은 디테일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엄청나게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대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 은혜를 받으면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은혜를 받으면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옷차림이 달라지고 머리털이 머리결이 달라지고 머리 이 다듬는 게 달라지고 네. 벌써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걸 누가 시켜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7월 1일 날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죠. 근데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거든. 동성애를 막는다, 반대한다. 근데 기들고 다니는 일을 내가 봤어, 앞에서. 반바지에 슬리퍼 찌찌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전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동성애 반대한다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거창한 이슈를 들고 있는 기수가 반바지에 슬리퍼를 찌찌찌 끄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나는 더 큰 죄인이지만은 그런 짜임새 작은 것부터 시작될 때 원수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받았다고 자처하는 우리 성도들은 옷차림 하나도 화려하게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다나도 조심히 입어서 마귀에게 트집 잡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내일 죽더라도 기도하면 천국 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조지 뮬러 선생이, 조지 뮬러 목사가 죽은 다음에 응답받기 시작했어. 5만 번 응답받았다잖아. 5만 번. 근데 그분의 기도는 죽은 이후에도 응답받았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때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끌고 간다는 건 지금 2,000명을 끌고 가는 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온라인으로도 보내지. 택배로라도 뭘 보낼 수 있지. 그때는 2,000명을 날마다 날마다 먹을 걸 공급하고 무료로 이게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 운영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이 누구에게 손벌리지 않는다. 누구 다 그 당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고아원이. 기부받아서 사정하고 그러나 이분이 결심을 하고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절대로 사람에게 손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사람들이 우리 고아원을 볼 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증명할 목적으로 고아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끌고 갔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못 듣고 계신 분도 아니고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온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고 원수가 물러갑니다. 특히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예로부터 지금과 또 앞으로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을 원수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기며 돈으로 이기며 권력으로 이기며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기도를 안 하고 돈으로 권력으로 그건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딱 사로잡아가지고 이용하지 절대로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힘과 세상의 육체의 정욕,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력, 천만의 말씀 그런 거로는 절대 마귀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원수 마귀는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다 같이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공부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지식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 옛날에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하자고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해버려. 회의 맨날 회의만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싸우고 이파 저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마귀가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탄의 견고한 진이네.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이 있다니. 이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영적 무기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의 이 형성한 견고한 진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어떤 역사들, 내용들 그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기도라니. 여러분 무택되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자기는 예언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는 뭐 굉장히 잘하는 것 줄 아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다는 거, 영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귀신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겠어. 인정하고 아 지금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거기에 맞는 처방이 탁탁탁 나와야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뒤에 역사하신 일이든지 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멘. 이걸 절대로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직감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뭐 사탄이다, 막 귀신이다 이런 말을 막 입에 달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하 이렇구나, 이게 또 시작됐구나, 이게 또 바라가는 것이구나, 요새 또 응?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또 이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딱딱딱 진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이제 술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만다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영적인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된다. 첫째로 사탄이 이 땅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4절에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뭘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로 사람들의 생각을 확 휘어잡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싸워서 그 마음들을 다시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된다. 내 마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 본인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사람 마음 바꾸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 마음 바꾸는 것은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꾸지만 본인도 그 마음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두 개예요. 성령의 역사든 악령의 역사든 둘 중에 하나다. 악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미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뭐 외모가 문제가 아니고 뭐 지금까지 환경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까지 세상에 상처받고 때묻고 제약 가운데 살아갔던 이 마음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화시켜가지고 성령이 주인을 우리를 주인 삼아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인생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도슨 트로트맨, 내비게이터 성교회를 만든 이분은 50대 죽었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성경 암송을 통해가지고 그 심령이 기경이 되니까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견고한 지인들, 모든 생각들, 이거 세번역 성경에는 5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도 모른 채 그 마음을 진치고 있는 견고한 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교만함으로 툭툭 튕겨내고 그 마음속에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놓은 게 잠깐 기다리세요. 사탄을 이야기하려니까 그런 거고.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차곡차곡 상처받게 만들고 계속 나쁜 걸 보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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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룟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판 게 아니지. 계속 허용하고 아니야 또 물리치다가 또 밀려 들어오고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 견고한 진이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아서 끌고 다녀버리는 거지. 자, 세상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하는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세상 불신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면 무신론, 인본주의, 불신앙 막 이렇게 나오는. 근데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적은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는 어떻게 역사하냐. 바리새인들의 외식, 영적 생명을 갉아먹는 형식주의, 체면, 종교의 영들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뭘 못 바꾼다니까요. 뭘 못 바꿔. 피아노를 이쪽에 놨다가 이쪽으로 하면 교회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치면 어쩌고 저렇게 해서 치면 어쩌. 그래야 안 그래.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홀딱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좋은 것 같지만 전통을 나는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생명을 꽉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수없이 많아요. 제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 설교를 최근에는 안 했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몸소리를 앓고 있어요. 본질적이지도 않는 거. 예, 뭐 그런 걸 가지고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넥타이를 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에 번번이 속을 때가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곳에 써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면서 그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 견고한 진, 완고함, 교만함, 고집들,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들. 이제 우리가 완고하다, 저 고집 세다, 뭐 그런 거, 뭐 한번 틀어지면 풀질 않는다. 이거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견고한 진이고 나쁜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 아말렉을 다 지멸해버려라. 그런데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야. 합리적인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해 보이기까지 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점을 치러 갔다. 누가 그걸 봤다. 그게 못 다녀요. 응? 그래 안 그래? 우리 권사님이 점집에 가는 걸 누가 봤어. 가지고 다 풀어버렸어. 교회니까 다 알아버렸네. 그 사람 우리 교회 못 다녀요. 점집에 들락거린 걸 봤다. 안 그렇겠어요? 예. 네. 근데 그것이고 거역하는 것과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또 완고하다. 완고할 수 있지. 뭐 고집불통일 수 있지. 한번 딱 아니면 아니요 저 사람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나는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요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소리야.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교회 안에 와서도 그따구 소리하고 돌아다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산에 가서 어디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보고 절을 하고 나왔어.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못 다녀요. 완고한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의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견고하게 쳐진 진이라 이런 뜻이. 이것을 갈아엎지 않으면 생명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요. 빛이 못 들어가. 빛이 못 들어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런 사람이 많아. 나도 목사지만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완고해요. 완고하고 고집불통. 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걸로 밀어붙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자기가 법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못 들어가는 거야.
조금만 양보하면 그 속에 온 성도들이 생명이 넘치는데 혼자 그걸 꽉 틀어지고 안 바꾸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이런 일들을 사단이 성도들의 심령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심령에조차도 이렇게 견고하게 진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파당 문화, 패거리 문화. 그래가지고 누가 오면 마음을 두지를 못해. 한 2, 3년 다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냥 새신자야, 새신자. 2, 3년을 다녀도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이죠. 그 기득권. 애들에게도 있어. 교회 학교 가면은 에? 웃기고 있어. 하지 그런 것들은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 응? 교회 안에 왕따를 시킨다든지 에? 무슨 이렇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진을 치고 그런 짓을 하는 것들은 고발을 해.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 그 부모까지도 못 나오게 버려. 에? 아주 그냥. 내가 오늘 말이 막 나가는 것 같아. 그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 몇 놈 때문에 예배가 어그러지고 응?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고 앞에서는 막 찬양을 하고 혼자 불받은 것처럼 다 하지만은 선생님들이 안 보이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확 견고하게 진을 치고 어디 젊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게 지 마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노리고 있는 공격의 진이라 이런 뜻이에요. 사울에게 견고한 진을 마귀가 만들어놨어요. 거역하잖아요. 왕부하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말렉을 가서 진을 칠 때는 완전히 멸절해 버려라. 하나님이 힘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러면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울이 그렇게 하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심령이 돼가지고 속에 있는 심령이 뒤엎어져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고집불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무리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 가르치는 말씀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도 그건 이해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래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건 아직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이고 부활을 통과하기 전이니까 내 말을 못 믿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어야 할 거 아니야.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응?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레벨이 인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면 그걸 보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면은 죽어서 4일이나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그것도 뭐 금방 살려놨다면 기절이다 어쩌다 우길 수도 있지만은 썩어서 냄새나가지고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라 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붕대를 동이고 나왔으면은 이거 나사로가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보고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죠. 나사로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자꾸 증언하고 너 내 장례식에 왔지? 주님이 나를 살렸어. 뭐 할 말 없지요.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저 귀찮아 죽겠다. 성가시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이 중에도 상당수가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여러분도 기도 응답받은 걸 따지면은 주님 앞에 불평할 거 하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인생에 고비고비 생각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좀 써보자 말이야. 한번 써봐 집에 가서. 응답한 걸 써보라고. 죽을 고비에서 환난에서 그 곤란한 지경에서.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아놓으니까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코로나 걸렸다고 하나님 나 살려줬잖아. 병원에서 살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체중이 일주일 만에 8kg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흡기 끼고 등에 욕창이 생기고 나는 사람 구실을 못할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겁은 안 나서 두렵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이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해졌잖아요.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 제가 누워서 그런 생각했죠. 이제 나 다시는 이렇게 안 산다. 응? 어디 저 외곽에 흙집이나 하나 사가지고 황토집이나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나 진짜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내가 뭐를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해서. 근데 더 바빠 죽었어요.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3개월을 쉬시오, 6개월을 쉬시오. 예, 일단 좀 급한 거 좀 넘어서. 요새는 말도 안 해, 그런 소리도. 응? 요새는. 진짜 쉬고 싶은데 말을 안 해. 그때는 쉴 수가 없었어요. 응? 일이 밀려 있어서. 뭐 싫어해서 쉴 것도 아니고, 안 싫어해서 안 쉴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기적들과 받은 응답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뭐가 이렇게 또 부족하고, 뭐가 이렇게 구할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또 인상을 퍽 쓰고 앉아가지고, 응? 세상의 근심은 다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또 뭔가 부족하다 이거야. 뭔가 또 아쉽다 이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고라당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모세 리더십을 세우고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고라당을 싹 땅에서 파묻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게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와, 큰일 났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날도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그날도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어요. 반석에서 생수 나오는 거 마셨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저는 저를 보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응? 그랬는데 더 가관은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덮어버렸네. 재앙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만 딱 지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은 더 가관이야. 모세를 원망을 해. 모세를.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쳐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죠. 도대체 이런 강파감,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이해할 수 없는 강파감이라. 강파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몰라서 그렇고 또 덜 당해서 그렇고 그러나 알게 되고 당할 만큼 당했으면 이제는 조금 뭐가 이렇게 하면 확 겁을 집어먹는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쌩쌩해가지고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를 한번 보실래요? 바로가 얼마나 강박한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열째 양이 지나가서 열째 양. 예? 마지막에는 이래도 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장자를 쳐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었으면은 억지로 해석하기를 이건 우연한 일이다.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집 가축까지도 다 살았어.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짐승의 장자도 다 죽어버려. 짐승의 장자, 고관 대작의 장자, 종의 장자, 바로의 장자도 죽여버려. 그쯤 됐으면 손 들어야지. 그런데 손 들었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풀어줬네.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풀어줬어. 근데 또 얼마나 이 진이 견고한지 뒤에 정신 차려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또 죽여버려요. 결국은 홍해에 수장되고 나서야 손 든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애굽이 확 국력이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때 기점으로. 도대체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이 진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강박함.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사단이 그 심령에 들어가가지고 이 경관진을 구축해 놔서 그렇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말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경관진 우리 심령들 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가족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이 견고한 진들의 마음속에 구축해놓은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은 육으로 해서는 안 되고 육신의 무기로는 안 된다고 하는 성경이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인 무기, 기도로만 그 견고한 진이 녹아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에 구축한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처음이자 마지막은 기도라니까. 기도! 네. 기도 앞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니까. 네. 기도 앞에. 두 번째, 사탄이 견고한 진을 어디에 쳐놨냐면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구축해놨어요. 첫 번째 성경 속의 예들을 봅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와 정치 권세들. 예를 들면 헤롯이 헤롯. 헤롯과 그 일당들. 성경 속에 헤롯 가문은 적어도 네 명의 헤롯이 나와요. 네 명의 헤롯.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있는데 그 헤롯 한 사람이 그렇게 장수한 게 아니고 네 명의 헤롯이 나온다고요. 적어도 성경 속에 헤롯 가문은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 많이 있는데 성경에만 나타나는 헤롯이 신약과 사도행전까지 걸쳐서 네 명이 등장을 해요. 이 헤롯 가문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이 가문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와 초대교회를 대항했던 견고한 진으로 등장을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이용당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지요. 마치 이 시대의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그런 사탄의 어떤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대한 집단, 거대한 힘, 파워 집단, 엘리트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다 이 말이죠. 더 어이없는 것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조차. 마치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처럼. 바벨탑을 왜 쌓지요? 흩어짐을 면하자 높은 데 탑을 쌓아서 홍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예측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의 거대한 건축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언어를 혼잡할 줄은 몰랐지. 결국은 이런 거대한 세력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견고한 진을 구축하여 정치, 권세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들과 말씀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거대한 권세들 이것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코 추상적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누차 얘기해서 기도를 크게 해야 된다. 큰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범주를 넓혀라 이 말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자식 대학 보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세상에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자식은 자동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야. 설똑똑이가 되지 말고 아멘. 나는 지금 전세도 못 면하고 전세 올려주라고 하는데 돈도 없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무슨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걸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우리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큰 틀을 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자, 헤롯, 일대 헤롯을 흔히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일대 헤롯은 어떤 짓을 했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어가지고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몰살시키고 다 학살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2대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헤롯 안디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냥 성경에는 헤롯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2대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신문을 하죠. 세 번째 헤롯, 3대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자예요. 그리고 나서 4대째 헤롯이 등장하는데 아그리파 2세예요.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이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 사도행전 말미에 가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 네 명의 헤롯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러기도 쉽지 않아.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참수시키고 대항했던 이런 권세들, 이런 배후에는 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정치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적에 관여했던 공중의 권세 영을 힘입은 견고한 지인들, 정작 자신들은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때로는 악한 감정으로, 때로는 자신들의 신념으로 사탄에게 충성하며 교회와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신약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성도들에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99%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나와서 그 당시에도 성경 쓰여진 것 외에도 많이 역사하고 있었겠죠. 정치, 권세 그런 것들 통해서. 오늘날도 이 시대 가운데 성경 밖에 나와서 역사하는 그런 견고한 진들의 예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역사하는 예들을 보면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걸 볼 수 있지요. 그들은 종교, 특별히 기독교 세력에 대하여 말하기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살 정책을 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네. 러시아. 지금은 이제 소련 때는 공산주의 국가일 때는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했죠. 그 다음에 뭐 중국. 중공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이제 자본을 받아들이느라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종교정책이 계속 바뀌고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추방되고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돌아가신 104세에 돌아가신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계셨어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추방당한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방지일 목사님. 그래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남한 땅에 와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왜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제1의 빈곤 국가와 함께 제1의 기독교 박해 국가. 이거 수십 년째 1등이에요. 기독교 박해 국가. 무자비하게 성경 자체를 소유할 수 없고 뭐 십자가 자체를 그릴 수도 없고 예배 예자도 세례받을 다 듣기면 그냥 즉결 심판해버리고 종신형을 채워버리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제1의 기독교 박해국가 북한. 하나같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저 평양성에 교회들이 다 허물어지고 십자가가 내리고 김일성 동상이 그 자리에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그런 일을 계속 보고 있고 들려오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면역이 생겼지만은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냐. 이게 바로 사탄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의 열매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민주주의는 다냐. 민주주의는 그럼 우리 신앙과 기독교에 우호적이냐.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처럼 어떻 슬쩍 보면 그런 것 같아.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뒤바뀐 게 아니고 이미 저 밑에서부터 젖먹고 시작했었어요. 젖먹기 시작했어.
그래 가지고 이미 기독교는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넘어가 버렸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미국 의회와 그런데 불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다가 찬사를 받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전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의회 국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됐어요.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해줘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러면 무조건 기독교 우호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무장된 현대판 바벨탑을 인권과 평등, 자유 이런 것으로 무장해가지고 성경의 절대지리를 대항하는 항목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권은 하나님의 신권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인권 그것이 바벨탑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사건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인권. 웃기고 있네. 교회가 민주주의인지 아세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아, 네. 교회는 신권이에요. 신권. 아, 네. 아말렉을 쳐라. 사울이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야. 하나님께 대항한 거야. 완고한 마음으로. 어째서 이걸 다 죽여버려야 되냐. 이 아까운 것을. 네. 그래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 불순종이라 이게. 우리가 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 왜 자꾸만 성경에 써있는 걸 바꾸고 대항하고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멸망길로 가냐 이 말이죠. 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아요. 목사님 참 답답하시오. 그래 그러면 더 똑똑한 사람 나와봐. 이보다 더 맞는 답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슨 수로 대항하냐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알고 응?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냐 이 말이에요. 응? 있을 수 없어요. 안 돼요. 멸망길로 가는 거야. 왜 성경을 해석하냐고. 믿을 생각은 안 하고 해석하다가 망하는 거야. 성경을 해석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야. 기여신학 웃기고 있네. 응? 웃기고 있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 모독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따운 소리를 하냐고. 그게 다 신학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죠. 공산주의만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무장된 현대판 바벨탑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 걸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체 쌓아버렸어요. 전체. 어디가 있습니까? 지도를 펴놓고 보라고. 어디가 있는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테라비브에 100만 명 동성애자가 집회를 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그곳에 10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 모여들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뭐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왔던 그곳에 동성애자들이 웬 말이냐 이 말이야. 이게 그걸 분별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우호적이고 말이 돼요 그게? 어떻게 동성애자를 축복을 하는 목사가 나올 수 있냐고. 하나님이 구축한 질서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녀 간의 질서를 깨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질서를 깨버리고 부모가 그 질서가 깨지면 부모는 그냥 고통받는 끊는 거 끝나지만 자식은 망해요. 남녀가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이게 평등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스승과 제자가 지금 관계가 깨져버렸잖아. 어떻게 수업생에 들어놓고 있어? 발을 부질러버려야지. 뭐라고 그러면 뭐 인권? 인권이 뭔지도 몰라요. 한자로 쓰라면 쓰지도 못해. 인권을 한자로 쓸 수 있을 줄 알아요? 애들이? 근데 인권이래. 눈 탁 지켜두고
기싸대기를 그냥. 근데 이런 말 자체를 못하는 세상이 됐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군대가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상사가 부하한테 이랬어요 저랬어요, 전쟁 났는데 총 쏘시지요, 앞으로 행진하셔야지요, 이게 군인입니까? 당나라지? 응? 군인들이 핸드폰을 보러 봐. 응? 군대 가서 나라를 지켜야지. 응? 연병량에 풀이 자라나고 있고, 응? 체력은 바닥이고, 총이나 쏠지 않을 쏠 수 있을지 몰라. 응?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야, 교회에도. 엉망진창이에요. 교회 쇼핑하러 다니지 마세요. 왜 예배를 쇼핑하러 다녀? 응? 아주 못된 버릇 생겨서 등록도 안 하고 10년째 이적저거 거지처럼 영적 거지가 돼가지고 희생도 안 하고 성김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려고? 은혜만 실컷 받아가지고 사회바다처럼 썩어가지고 은혜만 받으면 썩어가지고 영적으로 응? 뒤처진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거지 지금. 아주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지 소위 오른 대로 커가는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단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세요? 응? 이거 교회에서도 자기 애만 최고야. 응? 자기 애새끼만. 예배 때 떠들어도 말을 못해. 쫓아내버려요. 그런 것들은. 다른 애들이 왜 피해를 봐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써먹게. 예배 때 핸드폰하고 앉아 누워 자빠져 있고 수업 시간에 절반은 누워 잔다더만. 선생님들이 말을 못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때는 졸기만 해도 분필이 날아왔어. 졸면 분필이 날아와 버렸다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맞춰요. 멀쩡한 놈이 맞아버리네 옆에서. 그 사과한마디 없어. 제가 말했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여선생이 뺨을 때려 이빨이 빠져버렸다. 한 애가 앞에서. 지금 같으면 뉴스에 나와. 9시 뉴스에. 뺨을 때려버리면 여선생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빨이 빠져버렸다니까. 그래도 멀쩡한 학교 다녔어요. 그래놓고 또 걔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빨 뺐다고 빠졌다고 자기가 빼놓고 그 부모는 학교 와서 따지지도 않았어.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 그 선생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언서는 이렇게 말해. 자식을 초달해라. 그래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때리면 죽어. 때리면 안 죽고. 패세요. 패. 이것들을 막 두드려 패야 돼. 예배 때 늦었다 손 들고 있어. 예배 때 핸드폰 다 뺏어버려. 우리 교회 잘하는 게 핸드폰 못하게 예배 시간에. 아주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 어디 가서 뭔 말 하다가 이제 아 우리는 예배 때 핸드폰 못하게 압수하고 이렇게 들어. 그런 교회가 있냐는 거야. 그런 교회가 없어 그러면? 그럼 예배 시간 핸드폰 다 하고 있는 것도 말도 못한다는 거야. 부모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디서 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마늘 따 으뜸원. 어떻게 으뜸이 여러 개일 수 있어? 말이 돼? 어떻게 진리가 여러 개야? 진리가 여러 개인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진짜가 여러 개일 수 있냐고. 어떻게 진짜 참기름이 있냐고.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응? 안 그래? 진짜 참기름이라고 있더만. 진짜 참기름. 참기름이 그냥 참기름인 거야. 진짜. 참 좋은 교회라고 있더만. 참 좋은. 교회는 다 좋은 거야. 무슨 참 좋은 교회가 있어. 더 좋은 교회도 있더만. 더 좋은 교회. 뭘 더 좋은 교회가 있어? 모든 교회는 좋은 것이지. 좋지 못하니까 자꾸 더 좋은 교회가 나오는 거야. 응? 원조. 여기도 원조. 저기도. 진짜 원조. 원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가면 여기 원조, 저기 원조, 저기 가면 진짜 원조. 전부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만 진짜야. 다원주의는 말이 안 되는 언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으뜸인 게 여러 개예요. 만을 따 으뜸원. 이게 다원주의.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야. 남녀 제3성 웃기고 자빠졌네. 언어 속임수. 개인주의, 페미니즘, 학생 인권조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의 합법화, 간통죄 폐지, 다양한 가족체계를 통한 성경적 가족 개념의 붕괴, 근친상간, 동성애 가족의 출현을 만들려는 시도들과 성공들, 외국에는 다 지금 무너졌어요. 이미 다 무너졌어요. 네덜란드 미스코리아가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이건 세상 쓰는 일도 아니야.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저기 미스 월드에 나가가지고 네덜란드 미스 네덜란드가 됐다니까. 이태리에서 이번에 미스 이태리를 뽑으면서 조건에다가 생물학적 여자만 지원한다고 그랬어. 생물학적으로 여자여야만 그걸 말을 해야 돼? 이대에는 남학생이 오면 안 됩니다. 그걸 말을 해야 돼? 암흑의 요고. 여기는 남학생은 학교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걸 써야 돼? 요건데? 응? 요거를. 뭐지 그런 거예요, 지금. 미스 이태리를 뽑으면서 생물학적으로 여자여만 지원한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한 사람은 지원하지 마라 애초에. 왜? 네덜란드에서 그 뽑혀버렸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여자들이 피해를 보잖아. 순수한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대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막으니까 거꾸로 100명 정도가 어떻게 지원을 해버렸냐면 생물학적 여성인데 남자로 전환한 사람이 있지.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헷갈리죠? 자, 내가 다시 정리를 해줄게. 생물학적 여자만 지원해라. 이태리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여자만 와라 이 말이에요. 수술한 그런 가짜 말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설교하면 내가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생물학적 성인 여자인 성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뒀더니 오기로 성 이 자유를 해쳤다고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로 수술한 그 트랜스젠더들 100명이 지원해버렸어. 그러니까 뭐냐. 내가 여자다 이 말이야. 여자라면서 여자만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러면서 알통백해가지고 수염난 것들이 미스 이태리에 지원하겠다고 성차별했다고 제안을 뒀다고 오기를 부리면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창 효과라고 알죠? 이게 뭔지 알아요? 유리창 효과. 골목에 차를 하나 대놨는데 깨끗이 청소되고 놔두면 사람들이 안 건들어. 근데 차에 유리를 깨뜨리고 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의식이 없이 그냥 차를 가서 두드려 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막 유리창 깨버리고 제의식 없이. 이게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그런 걸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벌건 대낮에 서울시에서 삼각 패티만 입고 어? 차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날뛰어도 그것이 자랑스러운가 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요? 이게? 어디 메리아스만 입고 나가도 부끄러운 판인데 팬티만 입고 나가? 야,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중국 가면요 전부 우통을 벗고 다녀요. 희한하대 그 사람들은. 중국 가면요 메리아스를 안 입어. 아예 벗고 다녀요. 중국 가보면 남자들이, 몰라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웃대를 벗고 다녀. 막 다 이렇게 젖을 드러내놓고. 남자 젖.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가면 막 그런 걸 쳐다볼 거야. 메리아스 입만 입고 다녀도. 근데 거기는 다 그렇게 다녀.
다 그렇게 다니니까 그냥 이게 우리가 쳐다보면 우리가 이상해. 이게 깨진 유리창이라 제약이 관연하니까 제약이 많아지니까 죄가 부끄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지금 만들고 있는 꿈꾸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적한 줄도 모르고 대적하는 거.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상.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간통이 죄가 아닌 세상을 만든 거. 이게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형제 폐지. 잘못했으면 죽여야지. 성경에는 죽이라고 그랬어. 사형제를 폐지한 게 인권이다. 몇십 명을 죽여도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래도 희죽거리고 다니는 이유가 나 못 죽인다 이거야. 나 우울증 있다. 정신병 약 먹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30년 받다가 변호사 좋은 사람 쓰면 10년, 5년 있다가 가석방하고 3년 있다 나와버리는 거. 그러면 그 상대 입은 사람은 피가 맺혀서 어떻게 사냐.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는 막 강성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와 법칙을 깨뜨리는 이런 사단이 구축한 지인들이 우리도 모른 채 너무 세상에 많아가지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조차도 동참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좌우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정사와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하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 집단, 재력 집단, 재벌 기업들, 애플, 애플의 CEO 팀 쿡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이 팀 쿡이 말한 신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기를 동성애자로 만든 것이 자랑스럽고 자기를 동성애자로 만들어 놓은 신에게 감사해, 감사하되 하나님이 그러진 않았겠지. 그가 말하는 신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죠. 페이스북에서는 동성애자 치료를 돕는 기독단체를 공식 페이지에서 삭제해버렸어요. 시리얼 회사 갤럭 알죠? 갤럭. 그 갤럭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대명사를 사용하든 당신은 상자 시리얼 박스 속에 들어가기 너무 멋진 사람이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해도 상관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통적인 성 차이를 부정하고 있어요. 아마존, 나이키, 스타벅스, 버거킹, 마이크로소프트 말할 것도 없어요. 친동성애에 빠지면 친동성애 기업에 빠지면 마치 뒤떨어진 것처럼 이런 문화들이 이상하지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치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왜 우리가 경관진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구축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구축된 이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세력과 힘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예수로 무장된 성경을 성경도로 받아들이는 진리편의 선자들의 기도만이 이 경관진을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잠자는 성도들은 못 이겨요.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은 절대로 못 이기니 깨어있는 성도만이 이 경관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그리고 이제 첫째는 사람들의 각 사람 마음에 경관진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사와 이 권력 집단을 통해서 사탄이 경관진을 구축해놨다. 세 번째는 문화와 예술, 언론 영역에까지 깊게 침투해서 이 경관진을 구축해놨다는 걸 봐야 돼요. 헐리우드 영화, 넷플릭스, 디즈니. 디즈니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저학년생들에게 동성애 등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나마 미국은 주대로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파기될 수 있으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게 상호
존중, 상호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하나가 딱 되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 뒤엎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은 여기서는 그걸 했는데 이 주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비교해보면서 사람들이 느끼잖아. 그러면 아 이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뒤엎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뒤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낙태법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고 49년 만에 뒤엎기도 하고 또 이제 동성애 피해자들이 엄청난 피해들이 많거든. 안 되겠다. 우리는 안 할란다. 그래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이걸 다시 뒤엎기도 하고 이제 플로리다가 저학년들에게는 이 동성애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뭐 법으로 만들어내는 게 슬픈 일이죠. 이렇게 했더니 디즈니가 이름도 왜 디즈니인지 모르겠네. 더 말 안 하겠어요. 괜히 신령한 강단에서 말하지 않겠어요. 그 이름대로 가는 거야. 죽으려고. 디즈니. 그래가지고 디즈니가 플로리다에 1조 2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걸 한다고 투자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라고. 여러분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심각하고 제가 이슈로 보느냐면 이게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전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 기업, 문화, 예술, 온갖 것,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니까. 퀴어신학,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 동성애를 그냥 성적 일탈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이걸 딱 지어지고 온갖 영역에 전 세계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등 모든 교육에까지 교육에 들어가요. 교육에 들어가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어릴 적부터 이게 조기 성애와 교육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 뭐 안 들어간 곳이 없어.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안 들어간 곳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진리를 파수꾼인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독소예요. 이게 그냥 두 눈 뜨고 우리가 다 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미국 라이프 사이트 뉴스라는 것이 있는데 디즈니를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이미 90년대부터 디즈니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회사였다. 우리만 몰랐어. 그냥 만화 영화 만들고 애들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미키마우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애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아. 어마어마하게 돈 갖다 바쳐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집단이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사단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영화와 TV에서도 계속해서 동성애 게이 커플을 출연시키고 있어요. 이미 90년대 디즈니에서는 제 말이 아니고 미국 라이프 사이트 뉴스에서 이걸 고발을 했어요. 이미 90년대에 디즈니사에는 동성애자가 40%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러니 뭐 말할 수가 없죠. 계속 그런 영화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최근에 겨울왕국? 뭐 이런 거. 뭐 다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웹툰 시장, 우리 애들 웹툰에 미쳐 살고 있는데 웹툰은 2010년 정도부터 동성애 코드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국민일보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웹툰에 동성애 코너가 따로 있대. 있어요? 본 사람들이구만. 동성애 작품만 다루고 있는 코너가 따로 있대. 도대체 동성애가 뭐라고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얼마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의 그 굶주린 인권의 문제들, 억압받고 있는 어떤 문제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떤 기아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요? 도대체 동성애가 뭐라고 이렇게 전 세계가 미쳐가지고 여기에 매달려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뒤에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원수막이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미녀와 야수, 뭐 이런 거, 어벤져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 동성애가 밀렸듯이 밀려들을 수밖에 없냐면, 왜 소재가 떨어지니까 웹툰에 있는 걸 자꾸 드라마로 끌고 와요. 근데 이미 웹툰은 동성애 코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넘어가. 애들이 전부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배당에 멋지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이거 보고 있잖아. 동성애 만화. 폭력 만화도 문제라고.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는 드라, 영화에서 담배 피우는 게 곧잘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 안 했어. 근데 언제부터인가 담배 피우면 모자이크를 처리하기 시작하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옛날 영화들. 그런 거 봤지요. 여러분, 그게 해롭습니까? 동성애가 해롭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머리가 있으면은. 담배도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걸 어떻게 흙에 비교할 수 있겠어? 담배 피운 건 해롭다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요. 근데 동성애는 왜 버젓이 나오냐고. TV조선, 아시드리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다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랑을 해버려. 이제 뭐, 여자친구끼리 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사랑을 해. 며느리가 고백을 했어, 시어머니. 최명길이한테. 이제 좀 지나면 이런 드라마가 나올지도 몰라. 사위가 시아버지한테 사랑해요. 머지않아서 곧 나와.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한다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지 뭐 하는 짓거리냐고 하면 그들이 그 방송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고 받아들이고 신선하다, 참신하다, 소재가 참신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마귀가 막 계속 그런 쪽으로 독극물을 풀기 시작하니까 수면제를 풀어놔가지고 이제 잠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편향된 언론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YTN이나 KBS나 MBC 심지어는 기독교 언론조차도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자, YTN 뉴스하고 MBC 뉴스를 그대로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혹시 저작권으로 나중에 동영상 올리면 안 보이게 되거든. 나중에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밑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지금은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삭제되어 있거든 아래 링크를 접속을 해서 보시되 제가 시간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편집을 전혀 안 했어요. 유튜브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테니까 얼마나 언론이 지금 반기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눈치채고 못하고 있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틀어줘봐요. 성소수자의 다양성과 또 표현의 자유를 알리기 위한 퀴어 축제가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 추산 참가자가 5만여 명인데 이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인근에선 퀴어 축제 반대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네, 서울 을지로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파가 많아 보이는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무지개색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개성 넘치는 복장과 소품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주최 측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내가 나인 채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피어나라 피어나라라고 우선 지었고요. 오전 11시 부스 행사를 시작으로 열린 2023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환영 무대가 펼쳐집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서울 을지로 2가 교차로를 출발해 회원 사거리를 행진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최 측은 오늘 행사에 5만여 명 넘게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홍대, 종로 등 장소를 바꿔가며 개최해오다 지난 2015년부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서울 광장에서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서울시가 광장 이용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이곳 을지로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서울 광장에서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를 열겠다고 중복 신고했기 때문인데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행사를 우선하는 시 조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시간 전쯤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종교단체가 주최하는 퀴어축제 반대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반대 집회 측도 오후 4시 50분부터 대한문에서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를 행진할 계획인데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0여 개 부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단체 사이 동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집회와 행진으로 서울 남대문로와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오늘 저녁까지 일대에 교통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을지로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수도 제가 설명을 좀 오늘 서울 이게 뭐냐면 YTN에서 2분 34초 뉴스를 나왔어요. 이 중에 동성애 진영의 뉴스를 2분을 소개를 했어요. 2분 34초 중에 딱 2분이에요. 내가 시간을 재봤어요. 친동성애 진영의 의견을 소개하고 말하는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홍보까지 해주는 듯한 인상. 그리고 슬쩍 비틀지요. 기독교 단체에서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못한 것처럼. 그러면 언론이라는 것은 양쪽을 절반으로 딱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때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2분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면서 5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랬어. 만 명도 안 모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는 몇 초를 소개했냐면 12초 소개해줬어요. 12초. 그리고 마지막에 12초는 교통체증에 대한 이야기하고 말았다고. 이러니 저걸 그대로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기독교는 짜증나는 집단, 뒤떨어진 집단, 시대에 역행하는 집단, 그리고 동성애는 대세고 피해자고 지금 억압받는 자들이 이제서야 피어나라,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세상이 돼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MBC 방송도 한번 봐봐요.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처음 열렸던 2015년 이후 서울 광장이 아닌 곳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 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집회도 인근에서 열렸는데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분장에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 퀴어 축제. 주최 측은 서울 을지로 일대에 약 15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오늘 축제를 통해서 조금은 서로 이해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이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만 명이 모였다죠.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오늘은 말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제 아들은 동성애자 아들을 둔 엄마로서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잘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 행사장에는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단체의 부스 5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대사관 등도 참여했는데 각국 대사들은 응원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 속에서도 대규모 행진은 이어졌습니다. 다만 축제 장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참석자들이 많았습니다. 퀴어 축제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기독교 단체 행사에 광장을 먼저 내줬기 때문입니다. 광장을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모임 권리, 말할 자유를 자유에 대한 억압입니다. 퀴어 축제 반대 집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든 참석자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맞불을 넣습니다. 경찰이 퀴어 축제 행사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경력 3천여 명을 투입하면서 도심 행진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어떠세요? 저걸 편집을 하나도 안 했어요. MBC는 2분 23초 뉴스를 했어요. 그중에
1분 58초를 틴 동성애 광고를 해줬어요.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은 12초 나왔는데 그것도 좋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12초도 교통체증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동성애 육지계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연합뉴스, 채널A, KBS 다른 신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만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동네 북입니다. 미운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저들이 15만 명 모였다고 하잖아요. 응? 만 명도 안 모였는데. 응?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축한 견고한 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이걸 뚫을 수가 있는가. 정치권에 가서 로비한다고 기도 안 하고 백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적에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갔을 적에 공중에 있는 권세가 땅에 떨어져 찍힌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보루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들이 한 숙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책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살려내는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원수가 구축한 이 견고한 진들을 싸워내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자질구레한 일에 우리가 휩싸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날에 이 견고한 진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 우리야말로 깨어나야 돼요. 쟤들 뭐 피어나라 뭐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데 기어나라 피어나라 그러는데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5천년 역사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단이 저는 견고한 진들 이 소개한 것이 비록 몇 가지 안 되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입이 아파서 다 말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이 자꾸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안경과 영적 안경을 끼고 뉴스 하나도 헛들어 보지 말고 세상에 나오는 방영되는 드라마 하나라도 헛들어 보지 말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셔서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세상이 이제는 기성세대는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주역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암흑천치로 살아가며 부끄러워하면서 숨어가지고 겨우 예수 믿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지 아니면 부흥의 영광을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이 땅에 어디에서든지 십자가와 복음을 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 아들남 장학회 수련회 하면서 같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개인의 영달과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똑똑히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어서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각 사람과 정사와 문화 예술에 걸쳐 퍼져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통해서 싸워야 할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물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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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과 정서와 문화 예술에 걸쳐 퍼져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이 밤에 무너질, 무너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경사와 번체의 영을 잡고 문화와 영화와 예수 밖에 낭층에 역사하는 어둠의 견고한 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정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용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영광 진들이 예수 입으로 파질 경고한 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갈지 세상을 돌아가지 않냐고 오직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승리하는 여성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얼굴 뭉쳐서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성의 구축과 견고한 사단의 영웅, 이 시대의 임금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정사 가운데 역사하는 견고한 지들이 무너질 신동성의 지경,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여 사단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공동체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음란과 불의와 거짓의 영역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사람 싸움입니다. 마귀도 지금 이 순간에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키운 존재들이 니체, 찰스 다윈, 김일성, 스탈린,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디선가 누군가를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불의와 거짓의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도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와 같은 복음전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조지 블리어 같은 기도의 용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하여 주시오. 십자가의 영산으라 일어날지어다.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돼,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 말씀과 예배로 무장돼, 예수 이름으로 무장돼 나온 세대들이 일어나서 악한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시오. 생기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감사한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예수 이름의 용사,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게 하소서.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세 번째로 기도하고 남은 시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우리 세대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민족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복신앙 개인신앙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우리가 맞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사단의 견고한 진들에 맞서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적에 주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견고한 진들에 맞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승리하여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깨어있는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